자, 다음으로도 이제 3회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한번 뜨고 나면 이제 잘 뜰 거예요. 3회 이벤트 떴네요. 3회 올해는 괜찮아졌겠지. 어디 가서 보자. 3회 열흘 동안 쉬었으니 이제 괜찮지. 오늘은 날씨도 좋아. 어서 나가서 수련하자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 지 꽤 됐잖아. 오늘 날씨도 화창하니 나와서 몸 좀 풀어봐. 건강이 좋다고. 알았어요. 사형 3회. 사지 왔음 잘 왔어. 3회랑 같이 수련하자. 오, 3회도 수련하기로 했구나. 잘 됐다. 가자. 오늘은 마보부터 배우기 시작하자. 마보는 모든 무학의 기초야. 우선 이것 좀 봐. 귀엽지 않아요, 사형? 토끼네. 하하, 진짜 귀엽네. 소녀와 아기 토끼라 잘 어울리네. 점점점. 아, 토끼. 사형이 내 토끼를 가져왔어. 아, 토끼 불쌍해. 딴 생각하지 마. 마보에 집중해. 이 사형과 아기 토끼는 정말 안 어울리는군. 사형 이것 좀 봐. 이쁘지 않아요? 예쁘다. 아, 딴짓만 하고 있어. 아, 내 꽃들이. 꽃조차도. 이제 또 어디에 정신을 파나 두고 보자. 이사형은 정말 사악해요. 방금 뭐라 했냐? 이사형 말한 거야. 이사형 나쁜 놈. 이사형 나쁜 놈. 이사형 나쁜 이사형. 너. 와하하하. 아이고. 넌 뭘 쳐웃어. 그가야, 난폭하게 굴지 마. 3회. 마보는 동작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 돼. 한번 해봐. 이렇게?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 자세를 향 하나 태울 시간 동안 유지해. 아야, 내 다리 너무 아파. 어허, 마보 하나 서면서 자빠진다고? 3회 괜찮아? 아파 죽겠어. 아파 아파 아파. 내가 볼게. 약간 부은 것 같다. 접질린 것 같은데. 잘못 본 거 아니야? 마보 서면서 다리 접질리는 게 가능하다고? 아파. 으앙아. 정말 그리 심각한 거야? 3회 잠깐만 참아. 내가 없고 의원에 데려갈 테니까. 응, 으앙. 아무래도 오늘 3회 수련 더 못하겠네. 왜 3회한테 무공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사형 좋은 아침이야. 3회도 안녕. 안녕 작은 사형. 3회, 사제 마침 잘 왔어. 3회의 다리 부상도 이미 다 나아서 지금 수련하러 가던 참이었어. 같이 가자. 라고. 대사형은 정말 실력이 좋구나. 3회 설득해내다니. 이 사형은 왜 안 보여? 준비할 게 있다면서 업무장으로 먼저 갔어. 준비? 꾀병의 냄새가 난다. 왜 바닥에 이건 뭐야? 에헴, 이건 3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이제 몇 번이고 넘어져 다치지 않을걸. 라고 먼저 와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얘가 형극이 이제 3회도 절대적으로 무공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3회는 이제 수련할 수 있겠지. 극이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 3회 우리 시작하자. 아, 해가 떴다. 해가 떴는데 뭐, 햇빛이 너무 따가워. 피부가 타겠어. 피부가 타면 어떤데? 피부가 까매지면 못생겨지잖아요. 못생겨지면 시집을 못 가게 되고, 나 시집 못 가면 사형들이 책임질 거예요? 푸아, 그건 우리 일이 아니지. 우린 3회 무공을 수련시킬 책임이 있을 뿐이지 결혼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시집을 못 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한데. 바보야 바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사악한 이상형의 반대편이지. 이상형이라고 그랬네. 무공을 수련할 때 피부가 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가 함께 할게. 나 갑자기 어지러워. 일사병인가봐. 아무래도 그네를 쉬어야 될 것 같아. 뭐하는 거야 그가? 뭔가를 뿌렸죠? 물을 뿌렸죠? 어떻게 지금 나한테 물 퍼부은 거예요? 이제 시원해졌지? 어서 수련해. 용화의 옷이 젖어서 빛이 발리보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얍! 성추행이야. 옷 벗어졌어 둘이. 점점점. 아, 꺅, 발가벗은 남자다. 3회, 방금 봤어? 봤어. 무슨 소리야, 극, 너무 지나쳤어. 어서 가서 3회에게 사과해. 맞아, 3회가 사부님께 일러 바치면 골치 아파질 거야. 쉿. 이 녀석아, 네가 한 짓을 봐라. 용 3회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면 어쩌려고. 3회는 동작이 무지 빠르구나. 네가 누군지 생각 좀 해라. 사형이면 사형답게 굴어. 정말이지 이 사부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사부님 부디 화를 푸십시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를 꾸지십시오. 후후, 되었다. 너희에게 시킨 것 또한 나였으니 내 책임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용화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소요 삼바보 사부가 된다는 게 이리 힘든 건 줄 미처 몰랐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의 이벤트가 또 하나의 3회 이벤트가 지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도법을 채우기 위해서 잡일을 합니다. 장자를 패주면 이제 70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올려도 되는데 그래도 70이면 딱 70이면 조금 찝찝하니까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장자를 패서 72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겠습니다. 2월 말에서 이제 3월 초로 넘어가겠죠. 자 3월이 됐고요. 3회 이벤트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네 번째 3회 이벤트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소요곡에 갑니다.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잘 뜰 거예요. 아 너무 심하다 그죠. 아 또 전투야. 됐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사형 이렇게 일찍 우리를 깨워서 무공훈련 시키다니 너무 졸려. 응? 3회잖아. 3회 깜짝이야. 작은 사형이군요. 3회 이렇게 일찍 무공훈련하러 훈련하러 나온 거야? 사부님이 아시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그게 응? 3회 왜 광주리를 둘러매고 있는 거야? 훈련할 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 며칠 전 마을의 주민들에게서 들은 소식인데 산속에서 송이버섯을 발견했대요. 송이버섯이야말로 귀중한 식재죠. 그래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송이버섯 좀 캐오려고요. 송이버섯? 향기가 아주 극진한 아주 진한 버섯이에요.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국으로 만들면 향기가 넘치고 바로 불에 구워도 신선하고 맛있어요. 들을수록 배고프네. 오늘 저녁은 송이버섯 특식으로 좀 할게요 라고 하고 몸보신 시켜줘야지. 뭔가 마음가짐은 좋은데 무공을 안 한단 말이지. 어쨌든 게다가 무공훈련 땡땡이 치면 이사형한테 또 혼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꼭 안전에 조심해서 가. 알았어요 그럼 가볼게요.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 걸까. 송이 버섯 닭백숙이라 빨리 저녁 식사 시간이 왔으면. 앗! 이렇게 이사형을 만나게 됩니다. 침이 다 났고 말해. 3회가 아까 얘기했던 요리 생각이 나서 3회는 어디 갔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무공 연습한다고. 이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 있잖아 3회는 산에 송이 버섯 캐러 갔어. 무공 수련을 또 땡땡이 치고 버섯 캐러 간 거죠. 3회가 땡땡이 치게 놔둔 거냐. 하지만 3회가 송이버섯 만찬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 식충이 놈이 음식 얘기만 나오면 다른 건 생각나지도 않는 거냐. 연무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뭐 이런 말 하는데 제대로 훈련시켜주마. 인정마리가 없다니까. 내가 보기엔 이제는 이사형보다 동방이가 훨씬 더 강한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방에서 밥하고 있는 중인가 한번 가봐야겠어 라고 들어왔는데 날이 어두워졌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네. 아직도 안 돌아왔어?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요런 말 하는데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긴 건 아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찾는 채 성가시게 이사형이 먼저 갔어요. 더 기다려본다. 아무래도 가서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는데 냅두면 이제 이사형이 구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수 치겠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비가 너무 세게 내리네. 3회가 우산을 챙겨왔는지 걱정되는 걸.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우왓 간 떨어질 뻔했네. 앞에 사람이 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아 귀여운 곰 개귀옴. 마을 곰아 거기 꼼짝 마라. 괜찮아? 고마워요. 저는 괜찮. 당신의 손을 꽉 잡는다. 이제 무서워 안해도 돼. 이제 같이 돌아가자. 3회는 천둥번개 치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옆에서 널 지켜줄게. 진짜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돌아가자. 호감도 증가. 역시 미연식 게임. 다행히 미명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구나. 이 스승은 네 아버지를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게야. 무슨 일이 생겼더라면 무화자의 호감도도 증가했고. 좋습니다. 이제 제 요리 솜씨를 뽐낼 시간이네요. 방에 돌아와서 푹 쉬거라. 이사형이 안 보인다 요런 말 하고 감사의 표시로 요리를 해주겠다. 알겠어요 사랑해요 사부님. 그럼 나는 오늘 일찍 쉬어야겠구나. 오늘 하루종일 바둑을 두었더니 피곤하구나. 아 왔어 들어왔어. 응? 그가 어째서 이렇게 쫄딱 젖은 거야? 별거 없어. 산책하다 왔을 뿐이야. 설마 이사형도. 빨리 방에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 난 어린애가 아니라고. 우리를 걱정해주는 거였어. 요런 이벤트가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역참을 한번 오랜만에 해가지고 우리 심낭자 심상훈에게 선물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심낭자 선물용으로 우산을 좀 몇 개 사왔잖아요. 그래서 그 우산을 좀 보낼게요. 우산 쓸만한 우산이 요런거 개명산 막 이런거 개명산을 보낼게요. 보내면은 무려 30점이 올라가고요. 휴식을 한번 해주고 자 3월 상순이 되었습니다. 요번 주에는
이제 내공을 제가 내공이 지금 86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공을 100을 찍어야 그래야 좀 쓸만해지기 때문에 오독적 연공을 조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공을 올리기 위해서. 아, 예, 친친. 자, 88인데 한 번 더, 아이고, 아이고. 한 번 더 해서 내공 좀 오랜만에 올려주고. 네, 무림 세스메이커 왔습니다. 거기다 미연시 요소까지. 참 별의별 걸 다 넣은 게임이에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칭호 퀘스트겠죠? 절명 독사라고 하는 칭호를 줬습니다. 이 친구가 만독불침에다가 독공을 또 익히고 있으니까 바로 주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우리 3회의 마지막 이벤트, 소요극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떴네요. 야, 웬일이야. 무공소련을 너무 열심히 했나? 배도 고프네. 배고 고프네. 오타. 네, 3회가 식사 준비 다 했는가 봐봐야지. 나 배고파. 밥은 다 됐어? 2000년에는 늘 주방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3회 배고파. 밥 줘. 쳇,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냐? 3회는 주방에 없었어. 내가 도와줄 거라도 있어? 라고 하는데 셋 다 3회를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배고파 뒤지겠네. 그때부터 3회가 보이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흩어져서 주변을 찾아보자. 식모. 바다에 피를 흘린 자국을 발견했대. 갓 지은 밥과 썰어놓은 차소육 그리고 계란을 발견했어. 3회 행방을 밝혀내고 말겠어. 3회가 전설의 암연소원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추측을 또 해요. 암연소원반은 얼어 죽을. 하루 재료가 부족해서 숲에 양파를 찾으러 간 거지. 그래도 양파 때문이었군.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추리들을 하는데, 서피 자국은 아무리 봐도 동물의 피 같은데 무슨 피인지 확인 좀 하게 맛봐라 이런 말하고, 소유곡에서 찾아볼게. 사면 분명히 숲속에 있다고. 이렇게 다들 나눠서 찾게 됩니다. 우리 식모님 찾으러 왔습니다. 작은사형, 작은사형 살려줘요. 여기 너무 높아요. 무서워서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너 무공 모르잖아. 이렇게 높은 나무를 어떻게 올라간 거야? 암연 소원반을 준비하다가 양파 다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이 나무에 올라와 버렸어요. 으하하, 역시 내 추리가 맞았어. 맞았네. 소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내려다 줄게. 그 독사 아직 근처에 있을 거예요. 쉑쉑. 우와, 나타났어. 게다가 두 마리나. 걱정하지 마, 이 독사들 해치울게. 라고 하는데 하필 또 지금 무공을, 독공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독은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서 천상육양장을 한번 써봐야겠다 얘네 상대로. 331. 한 대 때린 다음에 남은 피를 마무리해야겠다. 한 대 치고. 이거 잠깐만, 잘못하면 죽겠는데? 안 되겠다. 그냥 죽이겠습니다. 뻘짓하다가 지겠어. 역시 아직도 기혈이 많이 딸려요 얘가.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 아까 나무 위에 너무 오래 있어서 다리가 저려요.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물에 빠졌어. 아이고, 번거로운 녀석. 괜찮아? 물 많이 먹었어? 너무 아파요. 아까 호수에 빠졌을 때 발목이 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운이 나쁜 거지? 훌쩍. 다 제 잘못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폐만 끼치고. 폐를 안 끼치고 안 끼치고가 어딨어. 당신은 3회를 업고 길을 따라 걸었다. 그녀의 물에 젖은 앙증맞은 맨발이 걸을 때마다 앞뒤로 흔들렸다. 머리를 돌려 그녀의 귀여운 옆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으로부터 따스함이 느껴져 왔다. 가족이란 존재를 모르고 자란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일 거라고. 라고 흐뭇합니다. 지금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요렇게 3회를 구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3회 이벤트를 봤고요. 보자. 금기서화 중에 슬슬 이제 서법과 뭐 그런 걸 올리기 위해서 먹을, 오랜만에 먹을 좀, 차를 다릴까? 그래, 차. 이게 뭐였더라? 차가 다도인가? 아, 다도, 오케이. 차를 조금만 다리겠습니다. 차 다림 두 번. 따라라라단, 딴딴딴, 따라라라단. 휴식하고, 이제 3회 이벤트. 아, 그 지긋지긋한 3회 이벤트. 뜨지도 않는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팍팍 진행할 수 있어요. 내공, 오독 적용공, 독공을 익힙니다. 내공 100을 찍기 위해서. 잡일 말고, 다시 기본공, 내공, 오독, 오독, 오독. 오독 찍고, 자, 내공이 93이에요. 조금만 더 올리면 돼요. 휴식 한번 하고.
이유는 언제 나오나요? 곧 나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전에 좀 큰 이벤트가 먼저 하나 있고, 아마 낙양화훼 이벤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다시 내공 오독 오독 오독. 자, 3월 말인데요. 여기서 휴식을 하면은 그 낙양화훼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꽃꽂이 이벤트. 그거를 한번 보고. 자, 아 야차. 오늘 청명절이네. 낙양화훼에 가야 될 시간이구나. 임당자를 만날 수 있을까? 민병 왔구나. 와, 이 모란꽃 정말 공들여서 키웠네. 오늘은 무조건 우승하겠는걸.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어요. 선배님이 선물하신 꽃이니까요. 선배님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귀여운 선배님의 모습은 처음이야. 라고 하는데, 백마사의 영상방장님을 소개시켜줄게. 심사위원이야. 라고 말하면서, 백마사 방장? 이 사람? 그 사이에 주변 풍경이라도 구경하시죠. 딱 뭔가 자연과 친숙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다.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 라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시내 구경이나 하자? 백마사에서 꽃이나 감상하자 라고 하는데, 우리 왕룡의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1번이 좋습니다. 왕룡과 이 사형들을. 이 사형 저거 좀 봐요. 꽃이 아름답네요. 꽃은 그냥 꽃이잖아. 다 비슷하게 생겼구만. 이 사형은 역시 미적 감각이 하나도 없구만. 무공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 흥미 없어. 여기 어쩐 일이야? 작은 사형으로 보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보러 왔지 참가한다고 해서. 이 사연까지 나를 응원해주다니 너무 감동이야. 착각하지마. 그래. 그 표정 뭐냐? 한 대 지어맞고 싶은 표정이야. 기분 탓이겠지. 경기는 아직 진행 중이잖아. 왜 나왔어? 한참 남아서 그래. 시간이 밖에 산책하러 나왔지. 엄청 기대되네요. 옆에 설명해줄게 라고 하고, 보거런과 형극과 왕룡의 호감도가 다같이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됐어요. 낙양화에는 진짜 볼거리가 많네요. 세상에 번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사 결과 바로 나올 거야. 이번은 진짜 치열한 경쟁이었어. 저쪽을 봐. 아, 임청성 왔죠? 임낭자야. 여기 있는 수많은 꽃들도 당신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빛이 바래해버리는군요. 라고 말을 하고, 이번 대회도 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심사숙고 끝에 올해 화왕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우승자가 누구일까요? 모두 궁금하시죠? 과연 올해의 낙양모라는 누구일까요? 허허허,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다들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그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라고 하는데, 중국 쪽도 이런 개그가 있나봐요. 뭐 60초에 공개합니다 막 그런거. 여러분, 방금 심사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결국 만장일치로 선정된 올해의 모란 화왕은 소요국의 동방미명 공자님입니다. 라고 우승을 했습니다. 잘했어. 네가 우승이야. 진짜 대단해. 내가 우승이라니. 무대 올라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치님이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 이렇게, 이건 이번 대회 상품이야. 잘 키워야 돼. 알겠지? 라고 또 씨앗 같은 걸 줬어요. 이걸 키우면 뭐에 쓸 수 있을까 근데? 임낭자가 무대 아래에서 보고 있는데 한심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 돼. 화훼와 다른 예술의 차이점은 바로 꽃은 생명이 있고 다른 예술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꽃이 피는 그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네. 색깔, 밝기, 크기, 온도, 벌레 제거, 그리고 가지, 이파리 등 모두 세심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보살펴줘야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화해의 핵심은 저는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말했어. 나 감동받았어. 흑흑흑. 훌쩍. 불교의 선의에도 부합되는 말입니다. 아, 입 터는 거 봐라.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먼저 말했어. 먼저 말을 걸었어.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 청선이는 동방공자님이랑 각별한 친구가 되어서 화해에 관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이렇게 임청선의 호감도가 올라왔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보게 되네요. 라고 하는데, 수라궁의 사람이 남자에게 이제 호감을 품은 거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고. 그럼 동방공자님의 대답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낭자 친구가 된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귓가에는 자기의 두근거린 심장박동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냥 웃는 모습을 봤어. 이건?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꽃씨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공자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화훼에서 우승하시는 걸 축하해요. 라고 꽃씨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낙양화훼 이벤트가 우승으로 끝이 났고, 요번 주간도 역시나 오독으로
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독오독. 아, 수라궁 사람들로 하렘을. 야. 자, 이렇게 됐고. 예, 잘 가. 잘 가. 빠이빠이. 자, 휴식. 4월 상순이 일단 됐는데, 4월 상순이라. 자, 4월 상순이면 이제 슬슬 망고주합 이벤트를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고주합을 위해서 산책으로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당자잖아. 누구랑 말... 아, 이거는... 이거는 강조할게요. 요거는 좀 길어요. 바로 나왔죠? 이 망고주합 이벤트. 남당자 또 만났네요. 동방공장입니다. 맹수들도 자주 출몰하는 위험지역인데 망고조합을 발견했어요. 그놈들 추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라졌네요. 만독지역 망고조합이네요 라고 하면서, 혹시 독두꺼비를 발견하면 저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여기서 남정을 도와서 두꺼비를 찾는다. 다른 일이 있어서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당연하게도. 이렇게 위험한 놈을 당신 혼자서만 찾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돕게 됩니다. 흙을 파기 좋아한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흙 속에 숨겨있지요. 숨어있지요. 건물을 찾는다, 개울가에서 찾는다, 광산을 찾는다. 각각 이거는 채집, 그 다음에 요거는 낚시, 요건 채광인데 저는 일단 채광 수치가 그나마 좀 높으니까 3번으로 하면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망고조합을 찾았어요. 아, 진짜 망고조합이다. 공자님 조심하세요. 아, 물렸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도객을 빨아낼게요 라고 하는데, 만독불침이라서 괜찮은데. 이래주면 고맙죠. 저야말로 고맙죠. 독이 바로 심장까지 퍼질 겁니다. 제 말 들어요. 남당자. 만독불침 아닌 척. 그리고 해독 가능한 청룡산이라다. 청룡산을 준다고 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 나을 거예요 라고. 아이템도 받았고 미애공주의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난 괜찮아. 혼자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언제 이렇게 말 깠대. 몸 조심하세요. 저는 갈게요 라고 남낭자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자, 4가 남아있는데 망고주합 이벤트도 봤으니까 이제 슬슬 역참을 한번 해가지고 방금 만났던 미애 공주님의 호감도를 좀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미애 호감도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100까지는 역참을 해서 미애 여깄다. 미애한테. 자, 미애 공주 같은 경우는 5성템 같은 거를 주면은 또 좋아하거든요. 5성이 올라간 아이템. 근데 그런 게 없네. 여깄다. 이런 거 주자. 남국 18초. 한간에 떠도는 18반무에 대한 자세한 도해라고 하는데 이걸 주겠습니다. 20이 올라가죠? 그 다음 휴식. 아, 불린 부위? 요번에 이제 나오네요. 용아야, 사부는 아무래도 소요기 내게 무공을 알치기엔 좋은 곳이 아니란 생각이 거듭 드는구나. 아무래도 넌 네 아버지를 돌보러 집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니, 3회 돌아갈 거야? 이렇게 빨리? 난 용아를 잘 가르칠 수가 없구나. 그럼 더 이상 용아가 여기 머무르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용아야, 그만 짐 챙겨서 가보거라. 사부님, 알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사부님과 사형들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서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린 내게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어. 좋다, 가보거라. 자, 이렇게 식모가 가게 됩니다.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희 벌써 많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군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자, 여기서 이 용아의 이벤트, 아, 용아 아니죠. 왕룡의, 네, 용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왕룡의 이벤트를 다섯 개를 다 봤으면은 요런 선택지가 떠요. 안 봤으면 안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서 작별 인사나 하자를 고르면은 왕룡의 루트를 탈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하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창문으로 한번 봐볼까. 자,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당근이 허공에서 날아다니고 용아가 부엌 칼을 휘두르니 당근 조각이 비가 되어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우와, 저건 무슨 도법이야. 진짜 장난 아니네.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본 소삼의 눈에 살기가 감돌더니 젓가락 한 개를 허공에 날려서 바퀴벌레에 적중시킨다. 저건 무슨 암기술이지. 정말 대단한걸. 주방 성지야, 멋대로 침입한 자는 죽어야 돼. 다행히 음식이 안 들어왔네. 그럼 맛을 망쳤을 거야 라고. 알고 보니 무슨 무공 고수. 난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제 보니 3회 무공이 이 정도로 굉장했군. 하하.
음식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사부님, 형제들 다들 천천히 드시죠. 엄청 푸짐하네. 만드는 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맞아, 엄청난 무공들이었지. 어쨌든 요렇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씻은 거겠지. 아, 아까 바퀴벌레 잡은 젓가락. 용아, 네가 비록 이곳에 오래 머물진 않았지만 난 널 이미 딸과 같이 생각해왔단다. 소요곡은 너의 두 번째 집과 같단다. 언제든지 환영하마. 용아, 꼭 다시 와서 사부님과 사형들을 뵐게요. 제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도록 할게요. 좋다, 네가 함께 간다니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왕문주에게도 이 편지를 전해주도록 해라, 라고 같이 동방이가 데려다 주면서 가게 됩니다. 저 돌아왔어요. 용아야, 우리 보물, 네가 돌아왔구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아빠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있을까봐 걱정했다, 이런 말하고 수련을 다 마친 것이냐. 그게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이분은 소개해드릴게요. 동방미명이에요. 그 말이 사실인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네? 솜씨를 보여라. 저 용삼에는 소요국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밥 먹은 뒤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음식은 사람을 시켜서 준비하면 된다. 아무도 발을 들일 수 없어요. 좋아, 얼른 해보거라, 라고 이렇게 밥을 차려온다고 하는데 이제 용삼의 실력을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뭐라고? 아,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여긴 우리 주방이네. 문을 닫고 요리 중이다. 창문 안을 봐주시죠. 자,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 오이가 하늘로 떠오르더니 성광이 번쩍이고 곧 조각이 되어서 떨어진다. 저 노부의 절기 맹호도법이 아닌가? 그리고 바퀴벌레는 요리할 때마다 맨날 있어. 곧장 바퀴벌레에 정확히 박힌다. 노부의 절학인 비호표법. 휴, 왜 이렇게 초대받지 않은 손이 많은 거야? 다행히 전부 해치웠군. 누군가 사라졌다. 뱀이 꿈틀거리며 도망가려 했다. 용아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아서 내린 다음에 뱀 위로 정확히 올라섰다. 야, 뱀 불쌍하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예, 안 그래도 저번 시간에 익혔는데 감사합니다. 너도 요리에 써야겠다. 이건 노부의 경공절학인 호종보. 자, 이렇게 무공성취를 했다라고 보여줬네요. 그저 노부가 계속 그릇된 방법을 썼던 것 뿐이었어. 무학을 못 익히는 게 아니었고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됐다. 후배도 우연히 발견했답니다. 자, 우리 대청에서 한잔 하세, 라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뱀을 그냥 잡았네. 이렇게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마시게 되고, 먹게 되고. 잘 듣게나.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험치가 또 올라가면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왕문주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보세.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무화자님께 전해주게나, 라고 이렇게 사내를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에 돌아왔습니다. 잘 전달했느냐. 회신이 쓰셨습니다. 읽어보시죠. 네가 용아 무학을 수련케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가르쳐주었다는구나. 아주 잘했다. 아주 좋은 제자로구나, 라고. 왜 용아랑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 사부님 은혜 덕분입니다. 호감도가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용아를 그리워하는군, 라고 이렇게 드디어 우리 짐땡이를 떨궈냈습니다. 아이고, 세이브 로드 반복하느라 힘들었다. 자, 아무튼 짐땡이를 떨궈냈고요. 4월 중순인 상태인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공이 지금 안공과 2공은 120이 돼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낮잖아요. 내공은 일단 100이 됐어요. 근데 전부 다 100을 넘겨야, 그래야 제가 원하는 무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연공, 강공, 경공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자, 연공부터 일단 익히겠습니다. 연공 38씩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초반이라서 다시 연공 52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한번 휴식하고 빰빠람빰빰빰빰빰. 그리고 보자, 아직도 52니까 한 번 더 연공 계속 올립니다. 이게 초반에는 팍팍 오르는데 가면 갈수록 안 올라요. 다시 연공 71 하고 한 번 또 휴식. 4월 하순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을 거야. 좋아 이벤트인데. 오빠, 소란, 여기 무슨 일이야? 다음 주가 단오절이잖아. 엄마가 오빠를 주라고 중립밥을 만들어 전해주러 왔어. 중립밥. 밥인지 순간 몰랐네.
고모를 못 본 지 좀 됐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아빠 많이 위독하다, 누군가 편지를 보내왔어. 의원한테 가보셨대? 너무 가난해서 의원의 약 처방은 받을 수가 없어. 머리카락도 새하얗게 셀 정도로 걱정만 하고 계셔 라고 말을 해주는데, 어떤 약이 필요한데 이렇게 재료를 막 말해주는데, 엄청나게 비싼 약재들이네. 약값이 얼마야? 천금이 부족해. 천금? 당신 품에 안기며. 오빠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아? 그녀에게 돈을 준다.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천금은 너무 큰 돈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돈 많아요. 그냥 줍니다. 천금쯤이야.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 우린 가족이잖아. 다른 말은 안 해도 돼. 얼른 가서 고모부 약을 지어. 라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오빠 그럼 난 가볼게. 건강을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겠어. 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요렇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죠. 과연 피일진 모르겠지만, 암튼 연공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익혀줍니다. 현재 4월 말인 상태고요. 이제 연공이 좀 올라왔으니까 강공 60이잖아요 강공 한번, 연공 한번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공, 강공 한번. 귀엽다. 강공, 그리고 연공. 자, 휴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빰빰빰.